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엄마가 태권도 학원이랑 검도 보내지 이렇게 말했어요. 근데 엄마 친구분이 믿음이랑 마음이 운동선수 지킬 거야? 아하. 기본적으로 영어 수학 학원은 다녀야지 이러시는 거예요. 야, 그 엄마 누구야? 그래서 그런지 요즘 부쩍 엄마가 아이고 이제 믿음이도 슬슬 공부 좀 해야겠네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, 내 세상은 끝났구나 하면서 엄청 슬펐어요. 그리고 엄마 친구들이 우리 집에 자주 안 놀러 왔으면 좋겠어요. 아니, 놀러 오는 것까진 좋은데 저랑 마음이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그 저희 집사람하고 저의 특히 저희 집사람의 교육 철학이 뭐냐면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실컷 놀자는 거거든요. 공부야 뭐 초등학교 때 공부를 누가 알겠어요. 근데 요즘은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 학원이다 선행학 특히 지금 2학년인데 3학년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좀 놀게 하고 싶은데 환경이 그렇게 안 되는 게 정말 놀이터에 제가 가봐도 놀이터에 노는 애들이 믿음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. 학원 가 있어다. 예, 네, 학원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이 가치관, 그 교육 가치관이 뚜렷해도 집사람들 안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애들 학원 보내야 되나? 선행학 수업 시켜야 되나?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. 저는 여기 와서 여러분들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. 어떻게 아이들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. 아이들이 놀고 있어서 운동선수 해야죠 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마냥 놀았을 거 아니에요. 아빠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. 아빠가 워낙 복근에 신경을 쓰고 아들이 하니까 그냥 그 동네 분들이 아 미대학 마음이는 운동선수가 되겠구나 라고 5년 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뭐 그럴 수도 있겠죠. 그렇죠. 그밖에 없는 거예요. 아니 운동선수가 되면 좋잖아요. 아 그럼요. 그래.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면 좋죠. 마음군, 믿음군 어떤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요? 저는 달리기 좋아해요. 달리기? 저도요. 달리기? 달리기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마음군 뭐요? 저도 슬픈 거 있어요. 그래요? 얼마 전에 우리 집에 귀염이랑 강아지가 있었는데요. 네네. 일본 여행 갈 때 엄마가 할머니 집에 맡겨놨어요. 근데 한 달도 넘게 됐는데 귀염이가 우리 집에 안 와갖고 귀염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고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아요. 근데요, 제 생각에는 엄마가 일부러 안 데리러 오는 것 같아요. 왜냐면 강아지 귀염이가 맨날 이불에 오줌 싸고 똥 싸서 엄마가 아침마다 진짜 바쁘거든요. 아, 저희 어머니가 저희 잠깐 맡겼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문자가 계속 오세요. 너 지금 며칠 있다 안 갖고 가면 딴 데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벌써 딴 데 줘버렸어요. 그게 제일 들어봐. 잠깐만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너희들 근데 내가 아빠를 볼 때는 너희들 강아지를 키울 자격이 없어요. 너희들 강아지 갖고 싶다 해서 아빠가 어렵게 얻어줬는데 너희들 강아지 대소변이나 한번 갈아본 적 있어? 엄마가 그거 다 갈아주고 그러니까 엄마 그러다 보니까 짜증내고 그 짜증이 다 나한테 오고 그럼 아빠가 치우면 되잖아요. 아니지. 그렇지. 그럼. 믿음아 마음아 그건 아니야. 조용경도 어렸을 때 강아지 키우자 약속을 딱 했어. 대소변은 네가 다 치워. 그거 지금도 치워. 야 여기 얘 또 똥 쌌다. 그래. 조용이가 그거 와서 딱 치워. 얘기하고 근데... 치우고 할 건 지가 해야지. 그래요. 마음군 귀요미는 어디로 갔을까요? 할머니한테 제가 반장 됐을 때 전화 왔는데 다른 사람 줬대요. 아. 근데 마음이가 오니까 할머니가 데리고 올 수는 없대요. 어디 저 멀리 갔습니까? 멀리. 아니야 와라. 와라. 언니들. 제가 듣기로는 뭐 외국에 갔다는 게 안 줬어. 외국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던데. 아니 할머니 친구 준 거예요? 갖다 버린 거예요?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. 아니 저희 할머니 집에 있어. 마음아 할머니 집에 있어. 마음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왔다 귀염이 왔다. 귀염이 마음아 쪽 귀염이 왔어. 마음이 아빠하고 약속해. 그럼 아빠 할머니한테 데려올 테니까 마음이 약속해. 마음아 그럼 데리고 오면은 마마 종류가 뭐예요? 걔 종류가 뭐예요? 걔 종류가 마르티스로 알고 마르티스? 네. 말티즈. 그거 하얀 거 아니에요? 어우 너무 귀여운데 걔. 마마
아빠 약속할게. 아빠 데리고 올게. 아빠 데리고 올게. 아, 데려올게.